HR비스 레이첼 빌슨은 비 골드버그 WOPI 골드버그가 잠재적인 로맨틱 파트너의 성 역사에 대한 그녀의 견해를 비판한 후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시 스타는 목요일 더 뷰더뷰 에피소드에서 골드버그가 언급한 것을 계기로 프로듀서들이 빌슨의 브로드 아이디어 브로드 아이디어즈 팟캐스트에서 그가 40대라면 잠재적인 남자친구의 성경험 부족을 조금 이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하이쇼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가 당신과 함께 행복하고 당신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왜 당신은 욕을 하고 있나요? 골드버그는 토크쇼에서 왜 당신의 일입니까?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빌슨은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와의 대화에서 저는 오랫동안 우피의 팬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제가 한 말을 비판한 태그라인을 보았을 때 당연히 우려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우리는 그곳을 어떤 것이든 논의하기에 매우 완전한 개방된 장소로 만들고 우리는 단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팟캐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저는 전체적으로 대화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많은 시간이 당신은 무언가를 말하고, 아마도 당신은 잠시 시간이 있고, 당신은 그것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슨은 이후 같은 팟캐스트에서 사람의 성생활을 판단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게 되는 요점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아마도 과거에는 그것을 판단적으로 보았을 것이지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판단적으로 들리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제가 처음에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은 단지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 경솔한 언급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철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저는 사실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맞서고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